던져라.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자, 이제 겨울 리그로 시작됐던 올 시즌 마지막 퍼즐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3위 자리를 탈환을 노리는 삼척시청 그리고 우승을 확정 지은 부산시설공단의 맞대결 계속해서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6개월간의 대장정, 이 두 팀의 오늘 맞대결을 통해서 정규 시즌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경기가 또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오늘의 경기를 끝으로 조금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 두 팀은 모두 이제 포스트시즌을 준비해야 될 준비 모드에 들어가겠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삼척시청이 오늘 부산을 제압한다면 인천을 4위로 끌어내리고 3위 자리와 함께 이 홈구장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이미 SK가 앞선 경기 패배하면서 우승을 확정 지은 상황. 3위 인천, 4위 삼척이 승점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에 따라서 삼척은 3위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 인천시청이 경기에 또 보러 왔습니다. 그렇죠. 관전을 왔는데 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부산을 응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본 경기 어드밴티지를 또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 두 팀이 모두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될 여자부 포시즌 일정 또 대진표 짚어드리겠습니다. 3위 인천, 4위 삼척. 오늘 경기 이전 기준 성적이고요. 이 순위는 삼척이 승리하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척시청 경기 지금 현재 순위 4위지만 오늘 예. 경기 이기게 되면 승점 1점 차로 또 3위로 뒤바뀜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은 대진과 이제 장소도 모두 확정이 됐고요. 네. 이 준 플레이오프 4월 13일 토요일 이 포스즌의 시작이 삼척에서 될지 인천에서 될지 오늘 경기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준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포시즌은 저녁 6시에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삼척과 또 부산, 특히나 삼척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시청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예. 직접 관람을 하러 왔고 예. 그리고 또 아마도 이 삼척시청과의 또 경기가 바로 또 13일에 치러야 되는 인천시청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삼척시청 경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수진 선수, 또 유현주 선수, 이효진 선수 뿐만 아니라 이계청 감독이 어제 연습을 통해서도 선수 한 명 한 명에게도 경기 전, 연습 전 30분 정도 미팅을 이례적으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담감을 좀 떨쳐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승패 관계에서 이 선수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담감만 저버린다면 좋은 경기에 펼칠 수 있다는 걸 아마 이계천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 세뇌시키고 있을 겁니다. 예, 반면 부산시설공단 우승을 확정 짓긴 했지만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부산시설공단은 오늘 경기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플레이오프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경기의 상승세를 끌어올리려면 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 분위기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앞선 이전 경기 인천과의 경기에서 정말 저조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죠. 4월 1일 인천시청에게 32-23으로 패배하면서 이 최근 경기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최근 행보만 보더라도 또 인천과의 경기를 보더라도 오늘 경기 분위기 반등이 좀 필요한 부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플레이오프 때 본인들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삼척시청은 최근 광주와 경남을 모두 제압했고요. 역시 대구도 제압하면서 3승을 따냈습니다. 분위기를 이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역시 삼척시청도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홈 경기를 준 플레이오프를 홈에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경기 앞서 맞대결 두 경기는 모두 부산이 승리하면서 이 상대 전적은 앞서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가장 최근 대결에서는 두 점차 승부 팽팽했던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시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예. 부산시설은 2승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 겁니다. 예. 3위 탈환을 노리는 삼척시청의 라인업입니다. 강의직 골키퍼 연수진, 김소연, 정수빈, 김한나, 김윤지, 박미락 골키퍼, 유현지, 정유빈, 한미슬, 이진영, 정지혜, 김상미, 이효진, 강은서, 박소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선수는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남은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 삼척이고요. 부산시설 공단입니다. 함지선, 김수정, 정가희, 류은희, 주익 골키퍼, 박준희, 노진 골키퍼, 심혜인, 강은혜, 최지연, 이미경, 권한나, 남영신, 송미영 골키퍼, 그리고 외국인 선수 KT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반등, 또 앞으로 오늘 경기 이후에 9일간의 휴식이 있는 부산시설공단이고요. 정효준, 이은하 심판이 오늘 두 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수고해 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산시설공단은 분위기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또 9일 동안의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오래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의 이 좋은 느낌을 9일 동안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오늘 경기가 그만큼 강재훈 감독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강재훈 감독 역시 앞선 경기 패배 이후에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아, 연수진 선수를 응원하는 팬, 또 유현지라 쓰고 에이스라 읽는다. 아, 과자까지 출연하는데요. 네. 유현진 선수가 그만큼 피벗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던 올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 하면 아시안게임, 전년도에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8년방 아시안게임 주장 역할도 해주면서 우승으로 이끌었던 정말 중심에 있는 선수고 예. 또한 수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예. 류은희, 강은혜, 이 센터 라인 수비벽을 만들 선수들인데요. 네. 오늘 경기를 이후에 이제 팀 시상과 개인 시상, MVP 부분 시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가 또 부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정규리그 MVP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MVP 후보가 네. 류은희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예. 자, 과연 삼척시청이 오늘 부산을 상대로 홈 어드밴테이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양 팀의 올 시즌 마지막 만남, 또 올 시즌 정규리그 여자부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삼척시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의 부산시설공단이 전반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아, 유현지와 강은 선수가 웃으면서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요. 네. 이 경기 돌입하면 두 선수의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되네요. 한미세 오른손으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미 선수의 중거리 슛이 터졌는데요. 예. 자, 신장이 큰 유은희 선수 앞에서 던질 때에는 위에서 던지는 것보다는 손을 들고 있는 수비 옆 사이로 빼서 던진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예. 한미슬 선수도 177cm, 이 신장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손 스냅이 워낙 좋기 때문에 힘에서도 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예. 부산의 첫 공격입니다. 권한나, 자, 왼쪽으로 다시 김수정, 심혜인, 피버트 강은혜 돌아서나요? 짧게 내줍니다. 김수정, 패시브 상황, 권한나, 리우리 던지죠? 왼쪽으로 네. 찔렀습니다. 첫 번째 슛 성공.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지금 왼쪽에서의 플레이를 좀 더 오래 끌고 가면서 마지막 슛 찬스는 유은희 선수에게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만큼 수비 선수들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게끔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방비라 골키퍼를 상대로 첫 슛을 성공했던 류은희 선수입니다. 양팀 모두 첫 번째 공격은 모두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효진, 한미스에게 중앙 비반 플레이! 네, 막아냈어요! 막았어요! 네. 주희의 슈퍼 세이브! 아, 완벽한 비반 플레이를 저지해냈던 주희 골키퍼입니다. 45번 파울!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죠. 시베인의 파울! 한미스 선수가 빠르게 위치 선정을 잘해줬어요. 어런딩 슛이 효준! 질풍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미들 속공으로 빠르게 이어지는데요. 완벽한 찬스를 만들기보다는 달려가려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수비 정비가 안 됐을 때 기습적인 슈팅이 필요했습니다. 예, 이효준의 득점. 아, 이렇게 되면 박미라 골키퍼가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2-1 한 점차. 이해천 감독도 이 선수들에게 평상시대로 하는 너무 부담을 가지면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덜어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서 지금 유인 선수를 체크해주는데 예. 이렇게 앞쪽에서 체크하다 보면 뒤쪽에 있는 강은혜 선수에게 또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크린 걸어주는 강은혜고요. 들어갑니다. 네. 리우리오 막았어요. 박미라의 슈퍼세이브. 박미라 맞고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석공 전환 오른쪽으로 던져줬어요. 슛! 네, 벗어났죠. 아, 벗어납니다. 네. 각도를 좁히면서 주희 선수가 나와서 다리를 들었는데 먼 쪽을 보다 보니까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윤재 슛이 빗나갔습니다. 심의 반대편 윙이 열렸어요. 신돌이 있습니다. 오펜스 파울이죠. 아, 오늘 라이트 윙으로 먼저 나서고 있는 박준희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네, 지금 박준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드리블을 치고 슈팅을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점프를 떴어야 되거든요. 예, 연수진의 좋은 수비, 삼척이 다시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2-1 한 점차로 앞서가는 삼척의 공격.
라이트 윙은 김윤지, 라이트 백으로는 박소린이 나서고 있고요. 중앙에는 이효진, 에프백 강민슬 득점에 꽂아줬습니다. 강민슬 선수의 연속으로 또 중거리 슛이 터져 나오는데 예. 지금도 유은 선수 앞쪽에서 슛을 던지는데 이 부분은 수비 선수가 손을 들어줄 것으로 이제 주희 선수와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한미슬 역시 이번 청주 시리즈 앞선 경기에서도 전반에만 6득점을 몰아치는 좋은 득점력을 선보여줬습니다. 네. 부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는 팀에 필요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예. 김수정이 중앙으로 이동해 있어요. 류은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김수정 오른쪽 아 베스미스 실책. 아, 이런 부분이죠. 부산이 초반에 막강한 행진을 펼치다보다는 실책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아 발에 맞았습니다. 발에 맞았다는 판정이죠. 아, 다시 레프리 타임. 이계천 감독이 아쉬워하는데요. 맞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판진이 체크를 하고 있죠. 체크를 다시 한번 하는 부분인데요. 예. 속공으로 이어지면서 패스가 짧았기 때문에 실책이 나왔었어요. 예. 자, 아, 발에 맞지 않았군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죠. 이계천 감독이 네. 아, 지금 이쪽에서 삼척 벤치가 굉장히 절실하게 공격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심판들도 이 같이 이제 선수들이 속공을 밀고 있으면 백코트를 예.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동작으로 맞을 때는 이 볼이 스피닝을 먹었을 때 오히려 볼에 발이 맞았다라고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착각을 할 수 있는 각도였죠. 그렇죠. 네. 박서영 막아냈어요. 주희 슈퍼세이브. 네. 주희가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권한나 스피드업. 권은희. 아, 다시 한번 류은희 중앙으로 강은희 침돌이 있어요. 패스 네. 파울. 자, 지금은 강은희 선수에게 볼이 투입됐을 때 몸싸움할 때 등으로 수비 선수를 밀면서 몸싸움을 했기 때문에 오펜스 예.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류은희가 찔러줬는데요. 이 부분 피지컬이 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펜스 파울을 조심해야 될 강은희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자, 강은희 선수가 국가대표에 포진되어 있을 때 예. 유럽 선수라고 몸싸움할 때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플레이가 좋을 수 있는데 아, 네. 국내에서는 오펜스 파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슬의 45도 슛 오늘 날카롭게 꽂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미스 선수도 득점포를 가동해주는 모습인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서의 왼쪽에서의 득점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의 공간이 또 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승은 확정지었지만 웃을 수 없는 강정원 감독 그리고 부산의 팀 분위기입니다. 4대1 서욱정처럼 끌려가는 상황. 한미스 3득점을 100% 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 들어갔어요. 슛 가라나 고난나가 강미라를 뚫었습니다. 유인 선수 쪽으로 수비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권한나 선수가 지금 볼을 잡자마자 스탠딩 슛으로 득점을 이어가는데요. 예. 부산 시설 공단은 본인들이 1, 2라운드 때 정말 멋진 경기를 해주면서 얻은 닉네임 어벤져스 아, 그렇죠. 군단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좀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슬 언더슛까지 통했습니다. 오늘 100%의 주인공 4득점째. 아, 이게 천 감독을 웃게 만드는 한미슬인데요. 자, 지금 벤치도 예. 정말 기뻐하고 아, 스핀 슛이 정말 기가 막히게 꽂혀 들어갔습니다. 오늘 슛 각도가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한미슬 4득점째 5대1로 앞서가는 삼척시청입니다. 강은혜 나와서 받아줍니다. 권한나 리은이 중앙으로 이동해주고요. 김수정, 심혜인, 류은희 중앙에서 블록슛 맞고 네. 잡는 과정 경고가 부여됩니다. 아, 연수진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앞서서 나와서 지금 유인 선수를 계속 견제해주면서 볼을 잡을 때 귀찮게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인천시청 선수도 함께 보고 있는 오늘 경기가 류은희 슛 높았습니다. 아, 인천시청 선수는 오히려 부산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부산의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석점 앞서 있는 삼척시청 다시 템포를 조절합니다. 석점차 역시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아, 다시 한번 날카로운 패스 한미슬에게 또 이 순위에 배당되는 상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 2, 3등의 이 상금의 차이점은 차이는 있지만 예. 3등까지만 이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4등은 정말
준 플레이오프에 네. 간다는 거 외에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크게 없습니다. 상금적인 부분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 그 부분 자체 좀 기분 좋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인천시청도 역시 앉아서 이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면서 SK를 제압하면서 그런 여지는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류현이의 스틸로 공격권을 뺏어 부산이에요. 고난나 기버스로 연결돼야죠. 이마트 이글 하나 쳐냈어요. 네. 유현재 스틸. 자, 유현재 선수의 선율 좀 떨어졌어요. 성공 기회. 슛! 아, 골대를 때립니다. 네. 각을 주희 선수가 잘 잡고 있긴 했지만 연수진 선수도 웬만해서는 이런 노마크 탓을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예. 자, 골대를 맞추고 맙니다. 아, 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계천 감독이 연수진 선수를 따로 불러서 성공 플레이를 성공할 때마다 농담삼아 용돈을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아, 용돈 못 받겠네요. 네. 자, 그만큼 롱슛을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도 오페스 파울이에요. 오페스 파울입니다. 네. 성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이계천 감독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효진 들어가야죠. 자, 아, 아, 이건 또 오페스 파울이죠. 자, 빠르게 박준희와 강은혜가 수비벽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공수 전환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효진 선수의 체공력이 길기 때문에 먼저 멀리서 점프를 뜨고 들어올 땐 수비가 위치 선정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5대2 석점 뒤져 있는 부산의 공격. 김수정 다시 윙으로 이동해 있고요. 중앙 권한나 시시죠. 네. 막아냈어요. 박미란 쌤. 아, 또 석공이에요. 유현지가 받아줬습니다. 슛! 득점! 아, 엄지손가락을 지켜세면서 웃어보이는 돌부처 박민아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하게 한번 유현지 선수에게 던져줬는데 예. 이것이 석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넉점차가 되자 부산시설공단의 작전시간 요청했고요. 박민아 선수가 세이브 이후에 어시스트까지 추가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유현지 마무리. 자, 결국 강정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스메인이 붙으면 빨리 사이드에다 줘. 사이드에다 지금 오펜스 파울 두 번이나 나가나. 빨리 주라고. 백커스 빨리 하고. 어? 그리고 너무 서서 한다고. 한나. 너무 서서 한다고. 들어가면서 하라고. 그리고 1대1도 전혀 없잖아 지금. 자, 화이팅 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요, 괜찮아요. 은희, 너무 심쓰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아까 드리블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도 돼. 상관없어. 제발 브록 치라고. 자, 움직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또 지시했던 강정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펜스 파울이 45도 각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윙으로 연결을 해주라는 주문이 또 있었고 예. 선수들이 많이 서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라이트 윙 함지선 선수가 주로 나섰는데 박준희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강준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뭐 성적 시청 입장에서는 윙에서의 이 자신감 있는 박미라 코킵이 있기 때문에 예. 45도의 수비를 완벽히 해주고 윙슛은 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류리 오펜스 파울. 이효진이 수비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위치를 네. 지정해 주는군요. 파울란 쪽에서 시작을 하라는 지금 예. 구도로 지적을 한 번 더 줬고요. 류리가 백코트 하지 못했어요. 볼락슛! 부산의 자, 수비벽인데요. 발에 맞았습니다. 수비 손을 맞고 떨어질 때 심혜희 선수 발에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척시청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류현이의 백코트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산의 중앙의 수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혜희 네. 선수 권한 심혜희 선수와 강은혜 선수, 유은희 선수, 박준희 선수까지 평균 신장이 180 네. 넘어요. 강은혜의 블록슛 다시 한번 중앙에서 권한나 류현이 다시 템포를 네. 조절합니다. 강은혜 빠르게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습적으로 피벗에게 찔러주면서 몸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자, 이 수비를 성공해내긴 했지만 역시 오늘 공격의 활로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고요. 강은혜를 포함해서 180 이상의 선수가 4명이나 포진해 있는 부산입니다. 그렇죠. 리오리! 안아냈어요. 네. 박민환 세이브! 이렇게 되면 유은희 선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류은희의 왼손 슛 다시 오른손으로 막아냈던 박미라입니다. 네. 자, 앞쪽에서
손수비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외곽에서 던지는 볼도 지금 박미락 골키퍼 잘 선방해주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은희 선수는 이제 강정 감독이 벤치로 좀 불러드렸어요. 기마 투입 다시 스틸입니다. 속공 전환 김수정 잡아냈어요. 반대편 박준희가 있는데요. 아 박소연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경고와 이 속공률을 맞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속공을 찬스를 주게 되면 상대의 이 분위기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경고까지 나오는 파울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루키의 끈적한 수비를 함께 갈망하셨는데요. 네. 박소연이 파울로 이 흐름을 끊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벤치에서 출발했던 이미경이 류은희와 교체돼서 투입이 됐습니다. 류은희 선수 교체하고 네. 있고요. 다시 수비수 맞고 벗어났습니다. 시메네슈 시메인까지 이렇게 장신의 선수가 많기 때문에 슛의 그 타점이 굉장히 높은 부상인데요. 그렇죠. 고란나 시메인 슈팅이에요. 런닝 슛. 네. 아, 다시 막아냈습니다. 박미라의 선방 네 개째 세이브. 하지만 뭐 한미솔 네. 선수, 유현진 선수도 신장이 작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손수비를 잘만 해주면 지금 드롭샷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바운드 슛이 얼굴 쪽으로 향했고요. 네. 얼굴로 막아냈고 일단은 상태를 점검했던 박미라 골키퍼입니다. 한미슬 이번에 주위가 발로 네. 막았습니다. 한미슬이 넘어져 있어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공격 기회를 살려가고 있는 부산 충돌이 있습니다. 이효진 2분과 퇴장. 한미슬이 왼쪽 손을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슛 네. 던지고 떨어질 때 부상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보시죠. 던지고 착지할 때 지금 짚으면서 손을 손목 쪽에 부상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미슬이 빼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끊기 위한 이효진의 파울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2분만 퇴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나 선수가 이 페인팅을 칠 때 이효진 선수가 앞쪽에 나왔는데 오히려 페인팅 치고 바깥으로 빠지려고 할 때 발에 걸렸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자, 넉점을 뒤져 있는 부산에게 추격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권한나, 리우니. 바로 패스 그러나 패스 미스에 오늘 류은희 선수 출발 다소 좋지 않습니다. 네. 자 류은희 선수가 조금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정 감독도 작전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네. 네. 다급해지면 류은희 선수도 실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삼척 시청에서 잘 이끌어내고 있어요. 예. 김소연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는 삼척 시청입니다. MT9로 선택했고요. 중앙에서 한미슬 언더슛 주위가 막아냅니다. 사이드라인 아웃. 아 주위의 골키퍼가 한미슬에게 네 차례 당하고 나서는 두 번 모두 막아냈습니다. 네. 자 주위 선수도 아마 신장이 큰 수비 선수 사이에서 빠지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예. 자 골문 빈 상황 이제 연수진이 들어가면서 박민혁 골키퍼가 투입되고 있고요. 피벗 투입 상황 언더슛 네. 득점. 자 모션을. 전반전에 지금 초반에 득점이 좋았던 한미수 선수가 모션을 취했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이 두 명이 나와서 손을 들어주면서 뒤쪽 공간이 열렸습니다. 예. 3척의 퇴장 시간 이제 40여초 남았습니다. 자, 아직 득점 올리지 못했던 부산 류은희 블록스 걸렸어요. 리바운드 강은혜. 아 유현지와 한미수의 높이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란나 반대편 박준희 오버슛 들어갔어요. 득점. 네. 박준희의 첫 득점. 지금까지 볼을 잡으면서 라인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야지만이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 수비벽이 워낙 견고하게 높기 때문에 가운데에선 찬스가 없어요. 예. 자, 역동적인 핸드볼의 매력을 또 이런 블럭슛과 윙슛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3 한 점을 만회한 부산이고요. 이제 퇴장 시간은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효진은 들어올 준비. 한미슬 이효진을 기다려줍니다. 자 이제 퇴장은 모두 지워졌고요. 패시브 상황 이효진 들어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 박준희의 파울입니다. 자 지금도 이효진 선수가 급하게 지금 파고 들어갔는데 중심 이동이 뒤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슛을 시도하던 한미슬인데요. 수비자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레프리 타임. 자 지금은 손을 들고 있던 강은혜 선수와 부딪힘이 있었고요. 예. 막아냈어요. 주인 골키퍼 네. 다시 막아냈습니다. 속공 강은혜가 잡았어요. 득점 성공. 강은혜 속공 플레이. 주인 선수의 선방에 이어서 속공 플레이가 나왔는데 두
두산이 보이고자 했던 플레이입니다. 예. 1차적으로 막아낸 다음에 속공, 그리고 나면 안 됐을 때는 이 백 선수들, 백라인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백 선수들의 슈팅이 남아야죠. 예. 주희의 어시스트, 강은혜의 득점. 그러자 이계천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7대 4 석점차. 작전 시간 함께 하시죠. 기수다.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로 오자고. 그냥 나오면 주라고. 여기 1등이라게. 알았어? 나오면 있잖아. 네가 지금 일로 오잖아. 어? 일로 오잖아. 일로. 키패드 왜 와? 그냥 줘. 여기 1등이라게. 너 1등이라고 돌파해갖고 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너 있잖아. 어? 현지. 현지. 얘 강은 넓혀주면 얘 갖고 때리쳐. 길게 가면 얘는 괜찮잖아. 못 잡잖아. 이걸 하라고. 앞에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넓게 동작게 하고. 네. 자, 선수를 한 명 한 명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이계천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명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쪽 백 선수들이 1대1 찬스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바로 패스해주는 부분도 나왔었고요. 예. 반면에 이효진 선수가 유현지 선수 앞쪽에서 멀리서 좀 과감하게 던져주라는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작전시간 이후에 어떤 공격이 펼쳐질지. 송준 선수를 포함해서 인천시청 선수들도 역시 오늘 경기를 경기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3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삼척시청. 한미스 허핑 하고 들었어요. 네, 막아냈어요. 리바운드 이효지. 주위 골키퍼가 10분이 지난 시점부터는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움직임. 자, 네. 박스를 뚫었습니다. 자, 지금은 볼과 상관없이 수비 사이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찬스를 또 가져갈 수 있는데요. 예. 자, 기다리지 않고 움직임이 많아야지만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아, 이효진의 어시스트, 박수현의 움직임은 득점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8대 4, 다시 넉 점차. 뒤져있는 부산의 공격입니다. 리온이 권한나, 강한혜가 잘 싸우고 있고요. 스카이프라인을 막아내는 방미나입니다. 아, 김수정의 슛은 발에 걸렸습니다. 이효진 스피드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네. 박소연 연속 득점. 박미나의 세이브, 이효진의 어시스트, 그리고 박소연의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박소연 선수 좀 전에 나왔던 모습처럼 박미라 골키퍼의 선방에 이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이었죠. 예. 결국 박미라의 선방이 격차를 다섯 점처럼 벌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네. 김수정 권한나에게 호핑. 리은이 권한나 아스트를 이겨냈어요. 박준이요. 박미라 슈퍼 세이브. 자세가 낮았기 때문에 이 오버슛이 박미라 손에 걸렸습니다. 예, 다시 오른쪽으로 바운드슛 골대를 때렸지만 7m 들어. 지금은 김수정 선수가 라인 안쪽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예, 박미라는 막아냈고 이후에 김윤지가 7m 들어 얻어냈습니다. 아, 오른손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똑같이 오른쪽 위에서의 찬스죠. 그렇네요. 베테랑 송미영 골키퍼가 투입되는 부산시설 공단입니다. 이효진 7m 들어 슛 성공. 박세영 골키퍼에게는 약점을 보였던 이효진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는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한미수 선수가 외곽에서의 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효진 선수도 본인 스스로가 부담을 좀 덜고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줬던 미소에서 그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네. 호핑 박준희, 심혜인에게 김수정. 오늘 부산의 공격이 원활치가 않은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네. 윙슛 득점! 박준희의 득점, 류니의 어시스트. 아, 이렇게 되면 류니 선수가 여자부 최초 통산 500 어시스트를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네, 이 어시스트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질 거라고 네. 생각지 못했죠. 오늘 경기도 18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네. 이효진, 발을 막았어요. 주위 골키퍼. 자, 류니 통산 500 어시스트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속도를 높입니다. 이번에 득점까지 챙겨갑니다. 자, 지금은 김수정 선수가 윙에서 뛰어들어왔고 바깥쪽으로 심혜 선수도 뛰어줬는데 한 번쯤 욕심을 내봤어요. 예, 통산 500 어시스트 여자부 최초.
그 기록의 순간입니다. 정말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는 유은희 선수인데 이 하나의 어시스트가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비버 플레이 오버슛 득점. 자, 그 과정 유현재 득점과 함께 류은희 선수에게는 경고가 부여됐습니다. 네. 아, 이 어시스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류은희 선수의 500 어시스트 참 많은 그 땀과 또 노력이 담겨 있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류은희 선수가 뭐 우리나라 라이트 백을 정말 감안했어요. 네.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이 선수는 슈팅력과 어시스트 부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죠. 예. 네. 자, 슈시도 다시 한번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강은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예. 한미슬의 돌파 과정 보시죠. 곧바로 슛을 시도했던 한미슬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11대 6 앞서 있는 삼척시청의 공격. 이효진 한미슬 바운드 패스 연수진. 아, 주의가 나갑니다. 네. 신장이 큰 골키퍼일수록 작은 슈터가 올 때 턴을 나가주면 각도가 예. 없습니다. 자, 탭패스 과정 2분간 퇴장에 부여됩니다. 류은희 선수가 탭패스라는 과정에서 이효진의 파울이 지적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2분간 퇴장일 텐데요. 보시죠. 목적으로 지금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예. 자, 경기 초반에 이효진 선수의 퇴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퇴장 이제 파울 관리가 정말 절실한 순간입니다. 그렇네요. 류은희 선수 일단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시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효진 선수의 두 번째 2분간 퇴장. 한 번만 더 퇴장을 당하면 오늘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본인도 이 부분을 염두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 이계천 감독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효진 선수를 공격에만 좀 가담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앞서 경남전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은혜 돌아서면서 던져야죠. 우직하게 피바 플레이를 성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비가 라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슈팅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핸드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은혜의 득점 11대 7 넉점 차. 자, 이계천 감독이 순간적으로 MT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소연이 투입된 3척. 루키 김소연, 한미슬에게. 박소연. 다시 MT골 해지됩니다. 다섯 명이 득점을 노려야 되는 3척. 경기 일단 수비하는 과정 피벗에서 유현지 선수를 향한 파울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구도로 이제 주의를 줬는데요. 예. 피벗 선수들도 이 몸싸움할 때 수비 선수를 못 가게 팔꿈치로 겨드랑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대각 슛을 막아냈던 주의 골키퍼입니다. 권한나 피벗 팀이 됐어요. 돌아서면서 네. 강해. 그렇죠. 7m 드롤을 얻어냅니다. 자, 끝까지 캐치를 해내면서 터닝해서 슈팅 자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유현주 선수에게 경고가 부여됐습니다. 아, 이 분위기 반등의 시점이 지금 피벗 플레이어 강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산 시설공단이 장점이 피벗 플레이어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건데요. 예. 권한나 득점! 7m 드롤을 성공해냈습니다. 강은혜도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11대 8 석점 차로 다가서는 부산입니다. 자, 이 상대의 퇴장 시간을 역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부산 격차를 조금 좁히는 데 성공했고요. 자, 이제 퇴장 시간은 1초 이효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던 이효진이고요. 미슬 롱슛 득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정말 제일 큰 선수 두 명이 앞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예. 5득점째 기록하는 한미슬 선수입니다. 12대 8 넉점 차. 자, 강은혜 선수 일단 유현지와의 자리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두 번의 공격은 유용했습니다. 이번에 리온이 막아내요. 박민아의 세이브. 자, 블록슛 시미엔이 스틸 해냈습니다. 자, 끈질긴 수비. 볼을 뺏기긴 했죠. 박소연이 파울을 끊어냈습니다. 자,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자, 적절하게
파울이 났을 때 빨리 놔주지 않으면 또 경고가 누적이 돼서 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혜인 선수가 자신의 신장을 활용해서 스틸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높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시 공격권을 뺏어온 부산 시설공단. 넉점을 뒤져 있습니다. 리윤이, 심혜인, 호남나 중앙에서 움직이는 심혜인 블록슛 유현지. 자, 지금은 심혜인 선수의 완벽한 찬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유현지 선수의 이 백브록을 보면 정확하게 이 배구에서 네트 앞에서 하는 브록처럼 깔끔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완벽한 블록슛을 보여줬던 플레이 코치 유현지 선수입니다. 아,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부산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미슬 이효진에게. 아, 패스 미스. 실책을 범하는 이효진 선수입니다. 네. 전반에 실책이 많지 않았는데 자, 지금은 실책이 많았어요. 예, 선적 신청은 두 번째 실책이고요. 리온이 중앙 보냈나? 아, 파울입니다. 박소연 2분간 퇴장. 자, 이번에는 중심 이동이 뛰어오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예. 앞쪽으로 밀리면서 권한나 선수를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전반에 지금 삼척 시청에서는 퇴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권한나가 충격을 입었다가 다시 다행히 일어섰고요. 박소연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하면서 다시 부산이 수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자,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산 시설공단도 이 기회에 점수를 빠르게 좁혀 나가야 됩니다. 예, 전반은 이제 2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테페스 윙 열렸어요. 김수정 득점. 지메네 어시스트입니다. 오늘 윙에서의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산인데요. 오랜만에 김수정 득점이 한번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찬스가 좀 넓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박미라 골키비 윙에서의 실점을 거의 안 하는 예. 그만큼 잘 막아주는 선수입니다. 자, 동산 세이브 1위잖아요. 그렇죠. 네, 박미라 골키퍼 이번에는 김수정이 공략을 해냈습니다. 한미슬 버핑 볼을 놓쳤어요. 수비자 파울. 2분간 퇴장 이후에 역시 이계창 감독이 아쉬워했다는 부분 이런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파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런닝슛 득점 이효진. 탄력을 고스란히 잘 활용했던 슛이었습니다. 신장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고 붙어서 하기보다는 거리를 둔다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13대9 다시 넉점 처음 보란다 축구화정 한미슬의 파울. 손을 쳤다는 제스처가 있었고요. 와, 올해 상대적으로 권한나의 득점은 전반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언더슛 이외에는 지금 본인이 던져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심혜인 중앙으로 이동. 선수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박준희 네. 빨려 들어갑니다. 신장이 큰 박준희 선수이기 때문에 윙에 있다가 지금 크게 돌아오면서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요. 강재현 감독이 박준희 선수를 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손 슛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삼척에서는 강은서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MT골을 선택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박민아 골키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효진. 오, 충돌. 강은혜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2분간 퇴장. 네. 자, 강은혜 선수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효진 선수가 자세를 낮게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 네. 밀리지 않는 자세에서 잡다 보면 목 쪽으로 손이 올라가면서 그렇군요. 너무 드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2분간 퇴장 강은혜가 벤치에 앉게 됐습니다. 13-10 석점차. 이효진이 그만큼 빠르게 파고들었던 순간적인 스피드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한미슬 이제 수적으로 한 명이 유리해진 삼척입니다. 이델 패스 윙쪽으로 전개. 막아냈어요. 주의 골키퍼 네. 그러나 한미슬이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주는 주의 골키퍼입니다. 아직 퇴장 시간은 1분 30여 초 남은 상황. 이효진, 한미슬, 언더슛 아, 네. 골밭! 자, 지금까지 주희 선수가 보이는 슈팅은 지금 잘 나가지고 있는데 수비에 가려서 던지는 슈팅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이 장신의 수비벽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골키퍼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도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위에서 던진다면 분명히 빠지는 볼을 보면 되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숨겨서 던질 경우에는 놓치는 상황이 또 나오죠. 예, 엠티골을 선택한 부산입니다. 다시 중앙에서 빠르게 박준희 선수가 이제 빠졌고요. 그 사이에 득점 류닉. 14-11 석점 차로 다가서는 부산시설 공단입니다. 시민의 어시스트 유윤희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오른쪽에서 던지기보다는 왼쪽까지 가서 해결을 해주는 유윤희 선수인데요. 예. 석점 차 앞서 있는 삼척의 공격. 오른쪽으로 전개 흐른 볼 살려내고 있습니다. 김윤지가 어렵게 살려냈고요. 한 미스. 패스페인트 네. 주의가 막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수정. 김윤지가 팔로 끊었습니다. 아, 이번만큼은 주의가 막아낸 볼을 부산에서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집중력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부산인데 예. 지금 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서두르지 않다 보니 리바운드까지 해결을 해줬어요. 예, 자, 10초 정도 남은 퇴장 시간 엠티골을 선택하는 부산이고요. 남영신이 투입됐습니다. 자, 또 다른 피벗 싸움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 권한나 리윤이 자, 이제 퇴장 시간 모두 지워졌고요. 패심 상황이 됐어요. 리윤이 슛! 네. 벗어납니다. 유윤 선수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예. 혼자서 던지고 지금 라이트백인데 레프트백까지 움직여주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류윤 선수가 3라운드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 체력적인 부분 아, 이 경기력이 후반부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몇 경기 있었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는 어떤 모습일지 한미스 중앙으로 탭해서 좋았어요. 빠르게 들어가 주입니다. 네. 스피드업 류윤이 오른쪽 권한나 윙까지 박준희가 골대를 때립니다. 리바운드 김수정. 네. 아, 부산이 속공 플레이를 놓치자 강정 감독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 남영신 다시 불러드리고요. 강은혜가 투입될 준비. 주희의 슈퍼 세이브. 부산에게 공격권을 주어주게 됐습니다. 지금도 권한나 선수가 박준희 선수에게 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 네. 심해의 롱슛 높았습니다. 아, 두 번의 공격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했던 부산이었습니다. 자, 유현진 선수와 한미스 선수의 수비벽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위쪽에서 공략을 하다 보면 골대 바깥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심해인 선수도 본인이 좋아하는 코스가 아래쪽이 더 많거든요. 예. 가운데로 들어오지 말고 45도 쪽에서 한 번쯤은 던져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습은 오늘 한미슬이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자 10초 남은 전반이고요. 패싱 상황 언더슛 주위가 막아냈습니다. 심해인 3초 2초 던져야죠. 이렇게 전반이 끝납니다. 14-11 삼척이 부산을 상대로 석점을 앞선 채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부산이 오히려 지금 끌려가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예. 이 상대의 상승세를 한 번쯤 꺾어주고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휩쓸려서 그 분위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청 선수들도 지켜보고 있는 오늘 경기 과연 3위 자리는 어떤 팀이 가져오게 될지 양 팀의 후반 승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청주 국민생활관입니다. 삼척시청과 부산시설공단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 특히나 삼척 선수들은 유니폼에 등번호 19번을 새기고 정지혜 선수와 한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정지혜 선수가 올 시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예. 정말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정말 이 선수 정지혜 선수 하면 삼척시청 할 만한 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의 부상 때문에 아마 아쉬운 부분 코트에 같이 뛰고 있다라는 그런 예. 느낌으로 선수들이 유니폼에다가 숫자를 새긴 것 같습니다. 예, 유현지 선수도 박민아 골키퍼 이계천 감독까지 거의 정지혜 선수와 1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멤버들인데요. 그렇죠. 역시 한 마음으로 선수들이 나서고 있는 삼척시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석점을 줄여있는 부산 시설 공단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부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합니다. 지메인 들어가지 못했고요. 다시 뒤쪽으로 리은이, 강은혜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권한나 쪽으로 다시 왼쪽 김수정, 지메인 공격이 지체됩니다. 결국 리은이 들어가다가 패스를 받았어요. 네.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죠. 자, 지금 강은혜 선수까지 연결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자, 뒤쪽에서 연수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연수진 수비 벽을 만들었던 상황. 강은혜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자, 부산의 첫 번째 공격, 후반전 첫 공격은 실패했고요. 박소연, 김소연, 다시 왼쪽 이효진, 김소연. 직접 파울이었어요. 네. 주의가 막아냈지만 파울이 지적됩니다. 자, 강은혜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예. 강은혜 선수도 이렇게 되면 두 번째 2분간 퇴장. 네. 이효진과 강은혜가 각각 두 번씩 퇴장을 당했습니다. 아, 아쉬운 과정이었는데요. 네. 놓치면서 뒤쪽에서 등을 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심혜인 선수도 이런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움을 강은혜 선수에게 또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주위 골키퍼가 앞에 서 있습니다. 7m도로 이효진 슛. 네. 성공. 이효진 선수 오늘 역시 득점 면에서 제 역할을 해주면서 3척 7척 한미슬 이효진 득점 쌍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효진 선수는 파울도도 많이 해주면서 예. 지금 페인팅으로 수비를 교란시킨다면 한미슬 선수는 외곽에서의 슈팅으로 수비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 엠티코를 선택하는 강전 감독입니다. 권한나 남영신이 투입돼 있고요. 자, 빠르게 김수정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여전히 엠티콜 공격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권한나, 김수정, 권한나 중앙으로 시민, 권한나. 아, 네. 자, 파울이 선언됐죠. 지금은 엠티콜 상황이라서 김수정 선수가 볼이 넘어가고 나면 곧 지금 주희 선수가 교체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이 예. 부분을 지금 레프트 백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주의골키퍼가 들어갔고요. 엠티콜 헤딩까지 했어요. 블록슛 유현진! 패시브 상황입니다. 리바운드 이어지죠. 박준이. 슛을 이어줘야 돼요. 시민, 투입이 되나요? 남영신? 그러나 다시 수비자 파울. 아, 삼척의 수비가 탄탄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씩 견고하게 붙어서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고 또 슈팅을 던질 때는 백에서 브룩으로 다 막아주고 있어요. 예. 아, 패시브죠. 결국 패시브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속공 전환 받았습니다. 이효진 슛. 네. 성공. 이효진의 연속 득점. 실책 이후에 백코트가 정말 빨라져야 되는데 강재영 감독도 전반전에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시했었는데 선수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예. 아, 유현지 오늘 두 개째 블록슛. 강력한 수비벽을 만들어놨고요. 곧바로 어시스트. 이렇게 이효진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16대 11 5점 차로 도망가는 3척 7척. 다시 엠티콜을 선택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남은 이 퇴장 시간은 이제 7초 정도 됐고요. 남영신, 시메인. 아, 호비 맞지 않아요. 시메인 잡았고 뒤쪽. 자, 퇴장 시간이 이제 지워졌습니다. 패시브 상황. 권한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리은이 던지죠. 네. 막아냅니다. 박미라의 세이브. 하지만 지금도 수비와 바짝 붙어서 던지기 때문에 류은희 선수의 슈팅은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간에 쫓겨서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류은희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인천시청 선수들이 관람을 하고 있죠. 자, 마음이 참 찹찹해질 것 같은데요. 홈 어드밴테이지와 상금이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핑. 삼척 시청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미슬. 자, 손수비에 걸렸어요. 네. 파울이 지적됩니다. 자, 손수비에 유인 선수에게 걸리긴 했지만 패스하려고 할 때 앞쪽에 있던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예. 블록슛 맞고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강은혜 선수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효진의 슛을 또 막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여전히 3층의 공격 패싱 상황. 롱슛, 아, 블록슛. 네. 높습니다. 양팀 다 블록슛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비 성공. 부산시설공단 김수정이 잡았습니다. 빠르게 발로 저지하는 박소연. 양팀 모두 시원시원한 블록슛을 또 위력적으로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속공 양쪽 윙의 속공이라고 하면은 부산 시설공단이 빠지지 않는데 예. 오늘 양쪽 속공이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함지선 선수가 몸을 풀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투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정가희 선수가 일단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가희 역시 윙어고요. 슛 해야죠. 호핑 권한나 아 스틸. 연수진이 빠르게 가로채기를 성공해냈습니다. 센터 쪽에 수비벽이 높기 때문에 권한나 선수도 다시 한번 호핑을 치는데 본인이 한번 좀 던져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발빠른 정가희 선수 155cm의 윙 플레이어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진 비번 투입됐어요. 자 들어가죠. 맞고 아, 득점 네. 이현진. 그러나 이 왼쪽 발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부상이 이전에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자, 캐치를 하고 자세를 돌릴 때 지금 고정되어 있던 발목 쪽에 아, 네. 뒤쪽에서 눌리면서 부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몸싸움 피할 수 없는 피버 포지션인데요. 그렇죠. 이진영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유현진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7-11 어느새 6점차 뒤져있는 부산의 공격입니다. 권한나 스크린을 걸어줬던 가운데 뒤에서 네. 득점 권한나. 득점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예. 권한나 선수도 지금 본인이 던지지 않고 계속 호핑이나 피벗에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예. 지금같이 던져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권한나의 득점 17-12. 권한나 오늘 60%의 슛 성공률 3득점째를 기록했고요. 자 이제 정가희 선수가 투입된 부산입니다. 네. 파울. 오늘 박준희 선수가 일단 시작부터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고요. 이제는 왼쪽에서 수비를 먼저 하고 있는 정가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수정, 이미경, 남영신이 벤치에서 쉬고 있는 부산. 탑기슬 호핑. 이어진 오른쪽으로 패시브 상황. 중앙에서 슛. 아, 강은의 몸에 맞고 벗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이 들려 있어요. 슛이 필요한 3척인데 패스미스. 자 속공으로 이어져야죠. 하나, 드디어 네. 정가희가 잡았습니다. 속공 기회. 슛. 막아냈어. 아 들어가네요. 정가희의 투입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산 하면은 지금 같이 주희 선수가 막은 이후에 속공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 주희의 어시스트 보시죠. 아 정가희의 동선이 절묘했네요. 그렇죠. 직선이 아닌 오른쪽 대각 동선 득점까지 왼손을 활용했던 박민호 골키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정가희의 첫 득점 반미술 네. 뚫었어. 주인을 무너뜨립니다. 탄력을 이용해서 지금은 높이를 이용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반미술 7득점째 오늘 경기 최다 득점 자리를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18-13 5점 차. 연수진 선수가 유은희 선수를 많이 나와서 견제해주고 있어요. 예. 다시 정가희 권한나에게 견제해줘. 그렇죠. 블록슛 네. 맞고 다시 한번 박민아가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양 팀의 이 센터 수비 라인 많은 블록슛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에서 수비벽이 또 걸리는 모습인데 예. 지금같이 가운데의 수비벽이 굉장히 높고 견고하면 양팀 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양쪽 윙 찬스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됩니다. 예, 한민슬의 슛 정면이었습니다. 주희가 막아냈고요. 리바운드 류니. 아, 정가희가 빠르게 달려봤지만 역시 백코트요. 빨리 던져야 돼요. 네. 몸을 날리는 강은혜의 득점입니다. 자, 지금은 강은혜 선수에게 투입됐을 때 수비가 끝까지 붙어주지를 못했거든요. 예. 한민슬의 슛을 막은 이후 강은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득점을 네. 올렸습니다. 18-14 넉점 차로 다가서는 부산 시설공단입니다. 부산도 9일간의 이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경기로 반전을 만들어낼 텐데요. 또 하나의 블록슛! 블록슛이 나왔죠. 박준희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자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부산 시설공단 왼쪽을 선택 사다리 패스 윙슛 네. 정가희! 정가희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흐름을 부산이 또 가져왔어요. 결국 이 흐름을 끊기 위해 이계천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정가희의 존재감 아, 이 두 번의 플레이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 네. 플레이 이후의 윙슛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윙의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자 이규청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밖으로 해갖고 역을 주면 되잖아. 효진이 패스 빨리빨리 넘기고 한 번에 때리지 말고 그, 야 은혜는 때린 척하고 그 다음 거라니까. 때린 척 점프슛 알았어? 어? 그런 거 하고 에이 자, 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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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파기 해갖고 센터파기 해갖고 현지가 가운데 있어 얘. 센터파기 해서 그게 나오잖아. 여기다가 뛰어 요거 준척 길게 가. 사다리 사다리 다 카팅 보고 카팅 보고 알았어? 어? 이효진 선수에게 슈팅 모션을 주고 피벗 찬스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라는 사인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가희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이 변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가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성공이 되면서 예. 수비가 양쪽으로 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런 점들이 전반에 원활치 않았던 부산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정가희 선수가 왼쪽에서 지금 속공을 띄워주지만 오른쪽의 속공은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윙어인 이 함지선은 아직 벤치에 앉아있는 부산이고요. 작전시간 이후 첫 공격을 준비하는 삼척시청입니다. 이효진 한미슬 사다리 패스 연수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리싸움이 치열해요. 그렇죠. 슈팅이죠. 박수현 네. 주위 골키퍼 쳐냈습니다. 자, 지금도 굴절이 됐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또 이게 골대 안 들어도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자, 석점차까지 다가섰는데 이번에 류리가 꽂았어요. 두 점차로 다가서나 부산시설공단. 지금 류현우 선수가 왼쪽까지 좀 끝까지 흘러 들어와서 센터 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수비와 수비 사이로 아, 네. 언더슛을 시도하죠. 절묘하게 언더슛을 성공해냈던 리오리의 득점. 18대 16, 두 점 차로 다가서는 부산입니다. 이효진, 아, 유현재 피벗 잘싸움 치열하고요. 한미슬, 오, 자, 이렇게 되면 퇴장이죠. 강은혜 선수에게 자 일단은 심판진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강은혜 선수에게 세 번째 퇴장이 주어집니다. 예, 2분간 퇴장 세 번째 누적.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더 이상 뛸 수 없는 강은혜 선수입니다. 네. 한미슬 선수의 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강은혜의 이런 플레이 자체, 파울 자체를 유도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슬 선수도 레프트 백이면 박준희 선수와 유은희 선수 사이에서 움직임이 많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크게 돌아와서 지금 강은혜 선수 앞쪽에서의 파울을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자, 한미슬의 움직임. 강은혜 선수 오늘 이 시즌을 먼저 정규리그만큼은 먼저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두 점차 이제 한 명이 더 뛰고 있는 삼척의 공격. 오버슛 득점 김윤직. 김윤직 선수 심장이 큰 지금 주희 선수 위를 공략하는 모습이죠. 예. 20살의 김윤지가 주위 골키퍼를 공략하자 이계청 감독의 손이 뜨겁습니다. 19대 16 석점차.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김윤지 선수가 지금 슈팅을 던질 때 수비 선수의 발을 밟아서 발목이 살짝 삐끗했는데 표정이 좀 안 좋네요. 네. 네. 자, 참고 경기에 뛰면서 지금 발목을 한 번씩 풀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파울. 자, MT골을 선택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이고요. 팀 어시스트도 역시 삼척이 하나를 더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으로 나서는 김윤지가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고요. 커핑, 리우리, 수비자 파울. 자, 지금도 가운데 벽에서 커핑을 치려고 하다 보니 예.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유현지와 이진영이 수비를 하고 있는 중앙입니다. 이미경! 오, 충돌이 있어요. 이미경이 들어가는 과정, 2분간 퇴장. 어, 오히려 네, 수비하던 지금 박소현 선수 안면에 좀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자, 커피가 터진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정면을 좀 충돌했던 상황. 네. 아, 지금은 예. 수비를 나와서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 팔꿈치에 자, 코를 맞았군요. 팔꿈치에 이미경 선수 팔꿈치에 지금 코를 맞으면서 커피가 터지는 부분인데요. 예, 출혈이 있습니다. 이미경 선수 돌파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자, 수비하던 박소연이 코 쪽에 충격을 입으면서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박소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얼굴 쪽으로 손이 오기 때문에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2분간 퇴장이 부여됐고요. 런닝슛 박민아의 슈퍼세이브! 리윤의 슛을 막아냈습니다. 자, 서두를 필요가 없죠. 한 예. 명의 선수가 또 지금 부족한 상황, 지금 동동하긴 하지만
부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었던 루키 박소연 선수가 지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 코가 상당히 좀 붓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가끔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몸싸움하다가 코뼈가 예. 부상이 나와서 예쁘게 또 성형을 하고 오기도 하는데요. 예. 아, 필요한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로 코뼈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그렇죠.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권한나의 슛을 박민아가 막아냈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지공전환. 박미라 선수 11번째 세이브를 기록해냈고요. 삼척이 석점 차로 계속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속공을 밀어보고 속공이 통하지 않을 때는 빠르게 지공 플레이를 전개를 했는데요. 예. 삼척 시청에서는 지금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엠트권 없이 나서고 있는 삼척이고요. 퇴장을 당한 강은혜를 대신해서 남영수 투입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블록 슛! 한미슬의 슛을 류은희가 막아냈습니다. 삼척의 퇴장 시간은 이제 30초 안쪽 패싱 상황 네. 슛! 골대 맞고! 맞고 들어가네요. 주인 골키퍼의 네. 등에 맞고 들어갑니다. 20대 16 넉점 차 권한나 류은희에게 자 오히려 지금 흐름을 잡을 뻔하다가 다시 밀려나고 있는 부산입니다. 작전 타임을 그만큼 이계정 감독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류은희 박미라의 발에 걸렸습니다.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공격권은 부산. 박미라 선수 12개째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이제 양팀 모두 2분간 퇴장을 당했던 선수들은 복귀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워진 상황 역시 여전히 이제 응급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소연이 투입됐고요. 그렇죠. 남영신 오른쪽으로 사다리 패스 윙슛 네. 박미라의 슈퍼 세이브. 오늘 박준희 선수가 라이트 윙으로 나서고 있는데 윙슛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각을 많이 넓히지 않게 되면 박미라 골키퍼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예. 윙에 대한 자신감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세이브는 15대 13. 자, 일단 박미라 골키퍼가 연속해서 3개의 세이브를 추가했습니다. 한미슬 왼쪽으로 전개 연수진. 김소연. 자, 다시 한번 패시브 상황이 됐어요. 피벗, 네. 팀. 볼 다툼, 수비자 파울. 자, 유현주 선수와의 몸싸움에서 수비가 옷을 잡아당기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자,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유현주 선수고요. 롱슛, 수비자 파울. 자, 앞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금 몸을 붙여주는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예. 슈팅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부산 벤치에서는 함지선이 열심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윙으로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함지선이고요. 자, 삼미아웃을 해줘야죠. 패시브 3번 슛! 주의 정규! 네, 잘 막아냈고요. 시메인.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류은희, 시메인. 충돌이 있어요. 자, 파울 없이 진행됩니다. 시메인. 왼쪽으로 정가인, 시메인. 피벗 투입되나요? 네. 남영신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몸싸움에서는 뒤지지 않는 남영신 선수인데 예. 뒤에서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분간 세장이 김소연 선수죠. 네. 보시죠. 루키 김소연이 이 체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죠. 예. 이렇게 되면 2분간 퇴장으로 다시 부산이 유리한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7m 드로우 슈터는 권한나. 상대는 박미라. 네. 성공합니다. 권한나. 자, 그리고 이제 함지선이 교체 투입된 부산 시설 공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쪽 윙이 이제 빠른 선수들로 교체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미경 선수가 또한 공격에 들어서는데요. 예. 지금 피벗 이제 수비에 가담하면서 속공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정 감독의 보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효진 중앙골 파울! 수비자 파울. 시메인이 파울로 저지를 했습니다. 이제 강은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은희, 시메인, 또 남영신이 함께 수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미슬 중앙으로 이효진. 틀었어요. 방향. 강은성. 골을 따냈죠. 아, 류은희가 네. 뺏어냈고 파울로 끊었던 이효진입니다. 빠른 전개 이미경 정가희 네, 들어갔어요. 득점. 네.
다시 한번 성공 플레이를 완성해 냅니다. 자, 유인 선수가 드리블 치는 상황에 볼을 빠르게 따냈고 그리고 이걸 밑에서 공으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예. 다시 두 점 차로 좁혀가는 부산. 아, 윙슛 다시 한번 정라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14분의 시간 양쪽에 변화를 주고 있는 강정 감독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삼척에서는 시즌 내내 좀 당했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예.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예. 양 팀 모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즌 마지막 경기. 두 점 앞서 있는 삼척입니다. 자, 엠티콜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효진 오른쪽으로 김윤지 밀렸어요. 자, 플레이 상황이죠. 다시 한번 달립니다. 심해인 옆에는 정가인. 빠른 패스 직접 들어가는 과정 충돌이 있습니다. 자, 2분과 퇴장. 지금도 정말 빠르게 스윙 헤인팅을 치는 순간에 한미수 선수에게 부딪히면서 넘어졌던 상황인데요. 예, 이 판정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했던 이계천 감독입니다. 보시죠. 한미슬의 파울 과정. 스윙하고 넘어갈 때 이 한미 선수 발에 걸려서 아, 넘어졌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되면 두 명이 퇴장당해 있는 삼척이고요. 7m 들어 권한나. 슛 성공. 20대 19 이제는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은 부산신화공단입니다. 자, 분위기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부산신화에서도 분명히 상대가 4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또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김소연의 퇴장 시간은 5초 안쪽 줄어들고 있고요. 4대 6 싸움입니다. 3점 불리한 상황. 김윤지 중에서 이제 퇴장을 했던 김소연의 팀 대표. 들어갔어요. 네. 에이스 이효진이 등장합니다. 아, 빠르게 다시 한번 밑에서 보시죠. 이미경 오른쪽. 연결이 되죠. 강지수의 네. 첫 득점. 양쪽의 윙플레이어가 득점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 윙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함지 선수가 빠르게 낚아채면서 자, 득점으로 만들어갑니다. 오히려 류리 선수를 한번 거치는 결과가 됐는데요. 네. 침착하게 마무리했던 함지선입니다. 이제 21대 20 다시 한 점차. 3척 퇴장 시간 아직 50초 남아있습니다. 피버트 전했어요. 류리 아리바드 다내고 오버슛. 아, 안 들어갔어요. 네. 김윤지. 마음이 조급해졌던 김윤지 선수인데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찬 감독 등을 돌려서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번 윙 열렸습니다. 함지선 들어갑니다. 득점. 부산신설공단. 네. 지금은 김윤지 선수가 좀 전에 골을 따냈을 때 네 예. 명의 공격수니까 지공 플레이로 시간 좀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마지막 순간 아쉬워했던 박미라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골대 쪽을 비워주고 막았었는데 막고 들어가면서 예. 박미라 골키기 아쉬움을 자 이제 넉점 차를 극복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스 미스인데 뒤에서 살려내는 김소연입니다. 아, 이제 퇴장 시간 거의 지워지고 있는 삼척이고요. 김소연 45도 움직임 오퍼스 파울. 패스 파울이 나오네요. 자 다시 속공전. 아 스윙을 해냈어요. 강은성. 자 서두를 필요가 없죠. 예. 강은서가 상대의 소공을 차단했고요. 퇴장을 당했던 한미슬도 투입된 삼척입니다. 아쉬워하는 주위 골키퍼. 21대 21. 이제 남은 11분여. 마지막 경기 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한미슬. 이어진 김소연에게 빠른 패스워 왼쪽에 연순이 손을 들고 있는데. 잠시죠. 네. 들어갔어요. 다시 앞서가는 삼척입니다. 류은이가 수비하는 과정에 아주 충격을 입었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유현진 선수의 네. 스크린을 쳐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네요. 백스크린에 걸렸던 상황이었고요. 한미슬의 득점 길을 유현진 선수가 열어줬습니다. 22대 21. 하지만 더욱더 팽팽해지고 있는 두 팀의 승부. 올 시즌의 마지막 뜨거운 승부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권한나에게 오른쪽 류은이. 다시 왼쪽에 갔어요. 네. 7m 들어. 수비 손에 걸려서 슈팅을 던졌기 때문에 예. 7m 들어가 선언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던 이미경 선수고요. 강은서가 저지하는 과정. 여기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볼을 끝까지 쳐내는 모습이었죠. 고난나.
슛 성공. 22-22 다시 동점. 그리고 수비시에는 보란다가 시민으로 교체되고 있는 부산시설 공단입니다. 자, 임경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나 추가했고요. 10분 안쪽에 올 시즌의 마지막 경기 동점 상황입니다. 파울로 끌어냈어요. 네. 류윤이. 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한 번에 잡아서 파울로 끌어내는 적절한 파울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아, 양 팀의 에이스가 한번 충돌했습니다. 이효진과 류윤이. 이효진의 돌파 과정을 류윤이가 양손을 활용해서 저지했습니다. 동점의 균형, 3층의 공격, 한미슬. 이효진에게 유현진이 계속 자리를 잡는데요. 자, 쉽지 않습니다. 한미슬, 업더슛, 네. 블록스 걸렸습니다. 남영신, 류현이에게. 속공으로 이어지죠. 자, 오른쪽에 한미슬이 달리고 있습니다. 류현이 직접 돌파 과정. 수비자 파울. 지금은 스윙 헤이팅 하면서 걸려 넘어지면서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예. 지금은 유현이 선수가 오른쪽에 함지선 선수를 봤다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거의 동일선상에서 함지선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중앙을 선택했던 리윤이 수비 파울에 걸렸습니다. 이제 21분을 지나가는 과정. 이 치열한 승부가 9분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이미경, 고남나, 런닝슛! 박민아가 손으로 걷어냈습니다. 22-22 동점 상황. 박미라의 슈퍼 세이브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자, 점수가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이어지면 혹시라도 무승부로 끝나게 된다면 아, 네. 인천이 2승 1패로 삼척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승자승의 상황에서 삼척이 4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삼척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충돌이 있습니다. 허슬 플레이. 공격권을 지켜내는 유현지 선수입니다. 아, 무승부라면 정말 그렇게 되겠군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지금 21분이 지나고 있는데 22-22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 송진을 포함해서 인천 선수들의 머릿속도 좀 복잡해지고 있고 일단 부산이 따라왔기 때문에 네. 자, 더욱더 마지막 집중력 있게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패널들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22-22 삼척의 공격 김소연. 아직 삼척의 3위 가능성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김소연 이효진에게 패시브 상황이에요. 언더슛 네, 들어갔어요. 득점 네. 이효진. 자, 이효진이 공격을 성공해줬고 다시 이진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높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언더슛으로 예. 득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예. 23-22 역시 두 번의 2분간 퇴장이 있었던 이효진 수비시에는 제외를 시켜주고 있는 이계정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뒤로 갈수록 파울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벤치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선수들을 교체해준다면 퇴장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개인 돌파! 정가희 선수가 확실히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고요. 2분간 퇴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은서 선수가 2분간 퇴장이죠. 이미 스텝으로 돌파를 성공해 냈던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강은서의 파울이 2분간 퇴장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가희 선수, 함지선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양쪽 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7m 들어 권한나 슛! 성공합니다. 23-24 다시 동점. 시속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가희가 좋은 움직임으로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했고요.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정가희와 오른쪽 윙 함지선의 투입과 동시에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자랑할 수 있는 이 백 선수들의 중거리 슛도 좋지만 예. 빠른 속공을 또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전에 못 나왔다면 후반전에 두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양쪽 윙 찬스들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피먼 투입! 유현지의 플레이! 이효진의 어시스트, 삼척의 위력적인 공격 옵션이 발동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빠르게 공이죠. 네. 강력한 오른손. 자, 이미경. 킥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이미경 선수들이 이 스피드를 이용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예. 미처 삼척 수비수들의 발걸음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유현지 선수도 넘어져 있다가 백커트를 하는 과정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이비경 선수죠. 예. 삼척의 퇴장 시간은 40여 초 남았고요. MT골 없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이어진 다시 한번 동점 상황. 삼척도 공격 성공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이현진 손을 듭니다. 피싱 상황. 이효진 다시 한번 더 슛 넣어요. 블록슛 시민이 네. 막아냈어요. 다시 정가에게 달립니다. 아, 그러나 오바스텝이에요. 오바스텝 볼을 자, 잡는 과정. 볼을 패스가 지금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정가희 선수가 그 볼을 끝까지 살려내려다가 스텝을 많이 밟았어요. 예. 정가희 뒤쪽으로 패스가 좀 향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네. 그 점을 살려내려고 몸을 틀었던 정가희였습니다. 아, 이 실책으로 다시 공격권을 삼척시청. 삼척에게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퇴장 시간 5초 안쪽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한 미슬. 아, 볼과 상관없는 위치의 파울. 두 선수에게 모두 구두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두 선수에게 동시에 또 퇴장이 주어집니다. 예. 이계정 감독의 절실함이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승리에 대한 의지겠죠. 그렇죠. 예. 선수들에게 지시하는데 이게 코트 안에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전달이 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아 실수 시도했는데요. 이어진 지메인의 파울. 지메인 선수가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자, 2분간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메인 선수도 자 파울을 만들어내는 이효지 선수. 자, 자세가 뒤쪽으로 많이 물려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수비가 조금만 앞쪽으로 밀기만 해도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은 정면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한 번에 안아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중요한 시간 시민이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양 팀은 5분여 정도가 남은 후반전 그중 2분을 수적으로 유리해지는 삼척시청입니다. 네. 이효진, 한미슬, 이현지 돌아서나요. 오른쪽이 열렸습니다. 윙슛 들어갔어요. 성공합니다. 네. 김윤지의 득점. 한 명의 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윙 찬스까지 연결이 된다면 넓은 찬스가 만들어지죠. 예. 수적인 우위를 이 패스업을 잘 활용했던 삼척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퇴장 시간은 1분 20여 초 남았고요. 25대 24. 다시 2선에서 이미경이 센터백 역할을 해줍니다. 류윤희, 이미경. 남영수 쪽으로. 류윤희, 권한나. 파고드는 과정. 이진영이 파울로 저지합니다. 다시 MT골. 이미경, 패싱 상황이 됐고요. 권한나. 자, 끝까지 파울로 끊어주고 있는데요. 예. 자, 공격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MT골을 선택하고 있지만 지금 패시브 상황입니다. 리우니 호핑 던져야 돼요. 슛! 네. 박미라가 막아냅니다. 박미라의 세이브. 다시 한번 한 점 차를 지켜가는 삼척시청입니다. 오늘 양팀 골키퍼도 주위 골키퍼가 16개, 박미라가 15개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골키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 막아주고 있고요. 아, 연수진의 윙슛이 빗나갑니다. 너무 앞쪽에 각도가 만들어졌던 바운드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리 사이가 비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 바운드가 깊다 보면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는 상황도 벌어지죠. 예. 다시 한 점차 동점 기회 부산시설공단. 권한나 리윤희에게 이미경 한 번에 페이크 좋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성공해냅니다. 25대 25 다시 동점을 만드는 이미경 선수입니다. 양 팀의 승부 벌써부터 이 포시즌을 기대케 만드는 뜨거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4위까지 올라오는 팀들이 예. 정말 비슷비슷하기 그렇죠. 때문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예, 동점 상황 슛 성공 이효진. 다시 한 점 차로 앞서가는 삼척시청. 수비가 물러서고 있기 때문에 깊숙한 파운드가 또 통했습니다. 예. 한 점 차 그리고 동점 그리고 이 승부의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효진은 오늘 81.8%의 슛 성공률 9득점째. 동점이 필요한 부상. 이미경 함지선 리윤희에게 권한다가 받았습니다. 45도 움직이 아, 윈쪽에서 전가 여의치 않습니다. 류윤희, 남영신에게 오른쪽 전개. 함지선 골대를 때리고
됩니다. 동점 실패. 미드석권 기회. 한 미슬 다시 템포를 조절한 삼척 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죠. 자, 시간은 한지선, 네. 정말 이제 2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요. 전개는 좋았는데요. 네. 마지막 반대편 골포스트를 때렸습니다. 아, 삼척을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 들리고 있고요. 가을이 됐죠.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삼척시청 이계천 감독입니다. 아, 정말 1분 30여초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격차는 한 점 차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계천 감독 입장에서는 이 점수를 끝까지 유지해서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과연 이 중요한 작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계천 감독의 작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윤지 농수 살려주자. 여보, 윤지요. 꽃대 하나인데. 야, 자식께 때려. 괜찮아. 붙지 말고, 알았어? 자식께 때리고. 용주. 윤지, 용주 살려. 맞아. 용주, 용주. 빼꼬수, 야, 빼꼬수 심하고, 미리미리 하고, 나머지 가짜처럼 하고, 현지가 앞으로 치는 거지. 하나, 완전히 들어가면서, 야, 부수키. 저쪽에서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때리지, 야? 바로 스텝 맞추라고, 스텝, 너 스텝 맞아야 돼. 위에서, 스텝 맞춰야 돼. 작전명. 본쌤 하나가 하달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박소연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를 끌어서 주고 오히려 김윤지 선수의 슈팅을 중거리 슛을 예. 던지라는 수비를 했는데 이계천 감독이 과감하게 지금 한미스 선수도 아니고 이효진 선수도 아닌 기습적으로 김윤지 선수의 슈팅을 요구했습니다. 예, 결과의 여부도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자, 역시 격차를 벌려야 될 삼척의 중요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핵심 상황이 됐어요. 유현지, 한미슬, 박소연에게. 자, 돌아오는 것이시죠? 네. 주위 골키퍼 오른손으로 막아냈습니다. 리바운드 류은이, 이미경, 맥패스, 류은이가 들어갑니다. 충돌!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 류은이의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자, 지금 네. 코트에 있는 유은희 선수도 조금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박소연 선수의 이 수비 가담이었는데요. 보시죠. 지금은 정면 쪽에서 지금 라인한 쪽에 들어가지 않고 예. 정면 앞에서 박소연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출혈도 있었고 참 6탄 방어를 뜨겁게 펼쳐보이는 박소연 선수입니다. 1분 정도 남은 두 팀의 승부. 한 점 앞서 있는 삼척시청이 3위 어드밴테이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효진, 한미슬, 오른쪽 방어되면서 막아냈어요. 막았습니다. 네. 부산이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연수진의 파울. 야, 속공은 저지를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를 필요는 없죠. 예. 자, 충분히 공격권을 이용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수들이 예. 서두르다가 실책을 하면 오히려 상대는 지공으로 그냥 가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공격을 위해 마지막 작전 시간을 활용하는 강재원 감독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건넬지 부산시달 공단의 벤치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은희 지금 전부 다 은희가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남영신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은희 2대2 알았어? 은희 2대2 알았지? 그 다음에 공주고 들어가 알았어? 그리고 남영신 빠지고 여기 지경이 길게 왼쪽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때리고 그 다음에 한나 이쪽까지 사이드까지 알았어? 시간 다 써야 돼 알았어? 중요한 작전 시간을 강재원 감독이 활용해 봤습니다. 자, 이제 한 점을 뒤져 있는 부산시설 공단의 공격. 네. 자, 강재원 감독이 이제 이 남은 시간에 선수들이 완벽한 세트 플레이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줬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40초. 정규리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6-25 한 점 뒤져 있는 부산의 공격. 과연 이 승부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미경 중앙에서 권한나 파고 들어갔어요. 네. 26-26 동점. 자, 하지만 시간이 아직도 20초가 남아 있거든요. 예. 이효진 파고듭니다. 유현지 오버슛 들어가네요. 네. 이효진의 득점. 남은 시간은 13초입니다.
이미경. 자, 이 한 점에 3위 자리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7초, 6초, 아리얼이 말랐어. 네. 마지막 3초 남았습니다. 2초, 슛, 방비랑 하나 막아내면서 3위 자리를 차지하는 삼척시청입니다. 자, 정말 삼척으로서는 이 한 점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아, 그렇네요. 무승부만 돼도 이 3위 자리를 인천에게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1점을 넣어놓고 지키는 그 과정, 그리고 정말 작전 타임을 강재영 감독이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득점을 이어놨는데, 20초 남은 이 상황에 또 유현지 선수의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팀의 리더 유현지가 팀을 3위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박민아가 지켜내면서 이 돌부처로 물림하는 박민아의 환한 미소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뭐 MVP는 한민수 선수인데요. 예. 한민수 선수 경기 초반부터 정말 활약이 대단했고 후반전에는 수비에서의 역할을 더 돋보이게 했던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등번호 19번을 적고 정재 선수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 뛰었던 유현주 선수 마지막 위닝샷을 꽂아 넣었고요. 네. 삼척이 최종 점수 27-26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3위 어드밴테이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한 웃음도 네. 지니고 있는 박민아 골키퍼네요. 자. 얼마나 열심히 뛰었고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 두 팀의 모든 선수들이 박수를 받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 선수들도 우승 뭐 확정 짓고 정말 오늘 해피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예. 경기가 본인들이 원했던 만큼 안 끌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